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38탄입니다. 자, 이 종목도 기본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인데요. 자, 동종목은 동전주 500원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동전주를 사시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고,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선물 옵션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차 1000% 이상 터지는가?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여기 나오죠. 6월 1일, 6월 30일까지. 자,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를 예측을 하고 제가 몇년 전서부터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훗날 보게 되시면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보시고 저에 대한 실력에 대한 믿음이 생기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1000% 이상 2000%까지 전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오늘 이 동영상을 녹음하기 위해서 제가 몇년 전서부터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이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회 한원금 이런 미친 짓을 제가 왜 하는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SBS 전국 CF 방송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 CF 방송을 만들면서 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가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희 국민기업 타이틀을 보십시오.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되시면 훗날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 몸담고 있으시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주주로 가입하신 모든 회원님들은 사회환원금을 50%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게 이렇게 말이 엉키나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사회운동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기업 관성이 법인으로 태생이 됐고 지금도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연 6%에 대한 배당금을 지금도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죠.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의 금융위기가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왼쪽에 600, 730일 동안의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환원금 50%는 어떻게 배당이 되는가? 자,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한테 뭔가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지 사회 50%의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최저가가 한 종목 추천 금액이 500만 원인데요.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받을 때 500만 원을 지불하면 저는 바로 이 500만 원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50%를 얹어서 합 75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월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배당금 인증샷을 카페에다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 국민기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SNS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은 하나씩 하나씩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자,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는 금융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지는가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죠.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500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350탄 2200%, 335탄 1600%, 4450%, 303탄. 자, 이 동영상이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년을 하락을 했고 2년을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최하 1000% 이상 터질 종목을 2012년도에 추천을 드리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추천드린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1000%, 2000%, 4000%까지 터질 때까지 홀딩 분석을 하면서 시황 분석을 했었던 몇 년의 자료가 여러분들의 이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다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0개 종목이 최하 1000% 이상 다 수익이 터졌는데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엄청난 대금융 위기가 공황 사태가 이제 터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되는 종목이 바닥에서 지천에 깔려 있고 이런 종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38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박이 터지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어떻게 올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날 2월 26일 날 저는 미국 다우지수, 자, 여기 보십시오.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월가애들이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고 이날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에다가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저는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금융위기를 제일 첫 번째 최고 고점에서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가 애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는가? 코로나 사태로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열심히 엄청나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날때 빨리 파셔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미 눈과 귀가 멀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38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번에 바닥이 얼마까지 떨어졌냐? 1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500원. 자, 1500원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2000원까지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요,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튼튼합니다.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금융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의 현금 자산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짜리가 이번에 1,5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7년째 하락하고 있거든요. 7년째. 자, 이번에 금융위기가 코로나 사태가 왔다라고 그래도 이 종목은 많이 안 빠졌어요. 왜?
잠재 자산인 종목이 거의 열토막이 났거든요. 자, 열토막이 났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안 터졌으면요, 이 종목은 무조건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이 종목은 추천을 해서 저희가 2000%의 수익을 이미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다시 저희 카페에서 자 7년 전에 꼭지 목표가가 왔으니 전량 다 팔아먹고 앞으로 10년 이상은 쳐다보지 마라 라고 했었던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꼭지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7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대로 10년 이상은 쳐다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종목이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어도 이미 많이 안 빠진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지금 7년째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 엄청나게 세계 금융위기가 올 정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 1500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1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금융지식입니다. 자, 이런 금융지식을 제가 6년 전서부터 주식 잠재자산 정보라고 이 정보를 제가 카페에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금융자산,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이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사람이 그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 잠재자산을 알게 되면 주식의 바닥을 알 수가 있고 주식의 꼭지 목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 자 이제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12,000원인데 1,500원까지 떨어졌으니 거의 열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0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 같습니까? 이미 거의 10분지 1토막이 났지만 열토막이 났지만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얼마를 빼게 될까요? 엄청난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이미 작전을 하려고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기는 지금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고 있지만 마지막 물량을 훑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7년 전에 이 종목을 2000%의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 치고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분명히 500원 이하로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바닥 500원까지 재수가 좋아서 만약에 300원, 250원, 300원까지 떨어뜨린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쉽게 계산을 해서 자 500원까지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이 나는데 지금 이 종목이 약 2000원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5토막 더 나이죠. 더 좋은 종목도 이것보다 더 우수한 기업도 7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안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2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7토막이 나면 무조건 이 종목은 500원 이하 250원 300원까지 뺄 확률이 높다. 그러면 500원이라고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계산을 해도 500원짜리가 1000%면 5000원이 되는 것이고요. 500원짜리가 2000%면 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최하 2000%가 넘는다. 근데 이게 동전주 2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자, 이, 만약에 300원 잡읍시다. 300원에 4,000%를 잡으면 내 잠재자산이 12,000원입니다. 3, 4, 12. 그래서 최하 3,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매수를 해도 동전주도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동전주가 대박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2천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할 겁니다. 자,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유로 사태도 겪어봤고 모두 다 겪었던 이런 업력이 화려한 기업이 지금 잠재자산 12,000원짜리가 1,500원까지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작전 세력들은 또 다시 2,000% 3,000%의 수익이 터지는 이 대공황이 벌어지는 이 기회를 절대 작전 세력들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번에는 2,000%가 아니라 3,000% 4,000%까지 낼수 있는 이런 엄청난 호기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7년 전서부터 하락 유도를 시키면서 주가를 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가 추천 비용을 2천만 원을 받아도 2천만 원을 제가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게 되면 2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2천만 원에 제 사회환원금 1천만 원을 얹어서 3천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딱한 주만 사십시오. 현재가가 이번에 바닥이 1,500원이니까 지금 약한 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2,0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2,000원에 담뱃값도 안 됩니다. 딱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시고 돈이 있으신 분은 그냥 더 사셔도 돼요. 많이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아직은 안 왔지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상이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다시 주가를 1,500원을 깨고 1,400원, 1,300원, 1,200원 이렇게 주가가 점점점점 빠지게 될 것이다. 빠지게 돼서 제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이 한 주를 매수를 해놓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빠지니까. 자, 빠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야, 이 종목은 최하 3,000%다. 그러면 1억을 배팅을 하면 30억이 되는 겁니다. 뭔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잖아요. 제 예측한 것대로 이 종목이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아, 이제 붉은 태양 차관성이가 대박 주식 시리즈 2008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었던 이 종목이 이제 또한번 세상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갈아타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은 3,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1억을 배팅을 하면 30억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건한 종목 추천 받으시고 딱한 주만 사시든가 사셔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500원까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시게 될 겁니다. 훗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1억을 투자를 해서 30억을 벌게 된다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런 대주주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하면서 대주주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희망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무작정 전화 연락을 하시고 찾아오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먼저 절차를 밟으십시오.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환원주, 50% 사회환원주 배당주 신청. 자, 여기에 글을 쓰시고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엄청난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시고 훗날 모든 국민들한테 피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대주주로 저랑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